이렇게 아 패션 클럽 아 죄송합니다. 소주 먹고 저기 예 전설입니다. 소주 먹고 뭐 다 먹어버렸네. 아 미안합니다. 먹은 것만 보여주구나. 예. 껍데기라도 있으니까 아 누가 먹기 전에 좀 찌든 골자네. 오늘 그 날씨가 추운데 그 우리 오칠이 애하고 병석이 애니 효성까지 추운데 막 갔다 왔대 마시. 오칠이 지갑도 잊어버리고 지방 거 지방에서 산 거 잊어버리고 거 아니나, 현금은 한 40만 원에 한 카드 3개 뭐 카드야 누가 쓰진 않겠지만 준 새끼 진짜 복 받았네. 그 새끼 나한테 연락해 갔지. 자, 오칠이 애원님들한테 인사 좀 해라. 안녕하세요. 속슬입니다. 돈 잊어버렸어. 비싼 아이링했어요. 80에 60이요. 영석이 애원님. 벌점 10점 받았습니다. 노력하세요. 자중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세 명들은 항상 술을 먹으니까 안생냥하고 아유, 요새 진짜 동생들 사주니까 살이 안 빠듭니다. 죽어지고. 근데 여기, 야, 여기, 저기, 뭐냐? 버드나무집. 함덕 버드나무집인데 지금 밖에 한 10명 정도가 출소 있네요. 아. 여기다 이제 제주 도민이 먹을 때가 안 될 것 같아요. 눈치 보이가 안 될 것 같아요. 아, 그냥 그 먹던 거 다 먹고 가. 김영석 회원님이 딱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보여주는 게 우리 공 참석해주신 회원님 우리 공사 우리 기염둥이 경준이 막내 인사해. 아유 네, 함덕 버드나무 집. 아니 근데 너 코는 무사가 분화구가 많아. 누가 다 죽였는 거야. 이제 오늘 버드나무 집 와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맛있게 먹고 있고 넌 너무 길었어. 됐어. 항상 길어 너. 잠시나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김경석 회원님께서 오늘 같이 투어를 하셨는데 이창훈 선배님은 입으시고 김경석 회원님은 안 입으시고 저는 잠잘 때도 클럽 조끼를 입는데 참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심한 그 바람이 있습니다. 제주 알리는 소중하니까. 뿅뿅 뿅뿅뿅 뿅뿅. 야 너도 이런 멘트 날려봐. 야 경석이 저도 이런 멘트 뭔 잘못이 하얀거 형 이분은 하얀거 아이고 조끼를 안 입는 아이고 빨리 와도 아이고 조폭 아 조폭 모드가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먹는 거지 조폭이나 아이고 카메라 내려놓잖아. 야 마무리해라. 카메라 내려놓으 마무리한 테 날려. 투어 때 뵙겠습니다.